제일 중요한 건 시나리오를 처음에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는 뱉어내라.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무조건 뱉어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뱉어낼 때 이제 형식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이 씬을 나누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문법 공부, 영어 문법 공부만 20년 했는데 결국에는 스피킹이 안 되는 거야. 문법 공부만 했으니까 문법은 만점 맞는 말이에요. 시험 볼 때 만점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스피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문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안 되더라고요. 문법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화 시나리오 쓸 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백날백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뱉어냈어요. 막 뱉어내가지고 어느 정도 뱉어냈냐면 F용지 한 묶음이 이렇게잖아. 이걸 한 50묶음을 뱉어냈어요.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방법과 어떤 태도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쓰고 있는 영화 시나리오의 승패가 갈린다. 여기서 이제 승패라는 것은 내 시나리오가 공모전이라든지 영화사에서 내 시나리오를 이제 팔 수 있다. 그리고 내 시나리오가 영화사에 팔려서 영화화, 극장 개봉까지 가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화 시나리오를 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화 시나리오를 쓴다는 건 뭐 영화 시나리오 학과도 있고 또 대학을 가기 전에 영화 시나리오를 써보겠다.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돼야 되겠다. 나중에 내가 쓴 시나리오를 연출까지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지망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는 뭐 이제 시나리오 습작이라든지 구조 공부 이런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루에 2시간씩 5시간씩 자리에 앉아서 나는 쓰고 있냐 없냐, 내가 지금 자리에 앉아 있냐 없냐. 왜냐면 영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창작이잖아요. 창작은 영감이고 처음에 영화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이 영화 시나리오에도 구조가 있거든요. 건축으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땅을 보고 이제 골격을 세우고 인테리어나 그런 건 나중에 하겠지만 일단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을 건지에 대해서 이제 구조에 대해서 설계 도면을 일단 그리잖아요. 그런데 영화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뭐 땅도 보지 않고 뭐 이제 골격이나 뭐 그 건축 도면 뭐 보지 않고 그냥 막 짓는 그런 집도 있어요. 대부분 집을 지을 때는 자기 집을 지을 때 그리고 누군가의 집을 지어줄 때는 기본적인 건축 도면이 있습니다. 근데 시나리오에도 구조라는 도면이 있어요. 시나리오 구조라는 게 3장 구조라고 하는데 이제 서점에 가면은 데이비드 하워드라든지 그다음 심상 선생님이라든지 영화 시나리오에 관련된 시나리오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백날 봐도 쓰지 않으면, 쓰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루에 내가 3시간씩 2시간씩 5시간씩 이렇게 앉아있지 않으면, 그 앉아있는 그 공간의 시간을 마음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두지 않으면 절대로 영화 시나리오를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써서 자기가 쓴 시나리오를 연출하시는 감독들, 작가주의 감독들 같은 경우도 시나리오에 오랫동안 공을 들여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홍진 감독, 제가 좀 존경하는 감독인데 나홍진 감독 곡성, 추격자 같은 것도 이제 인터뷰 같은 걸 이제 추격자를 쓰기 전에 지하 단칸방에서 원래 이제 추격자가 이제 데뷔작이지 않습니까? 이제 나홍진 감독의 곡성을 쓰신 나홍진 감독 인터뷰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어록들을 보면은 나홍진 감독도 추격자에서 추격자를 쓸 때 지하 단칸방에서 5년 동안 30골을 탈골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원 시절이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한해종. 그때 30골을 거쳤다는 거는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계속 끊임없이 시나리오에 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이제 시나리오 공부가 돼 있었겠죠. 근데 이제 시나리오 공부도 되지 않으신 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영화 시나리오를 쓴다고 그 작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정작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은 없다. 예를 들어 친구 만나야 된다. 여자친구 만나야 된다. 남자친구 만나야 된다. 아 오늘 시나리오 안 써졌으니까 뭐 술 한잔 하자. 그리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아 요즘 괴로워. 그리고 요즘 글이 잘 안 써져. 이런 거 이런 다 핑계를 접어둬야 돼요. 글이 써지든 안 써지든
제일 중요한 건 자리에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 루틴. 영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가 되거나 사법고시 공부하는 거는 한번 패스를 하게 되면 검사가 딱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철밥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나리오는 내가 시나리오 하나를 딱 탈고를 했어요. 탈고를 했는데 그러면은 영화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법고시에 합격하신 검사처럼 검사가 딱 됐어. 그래서 내 시나리오가 영화화가 됐어요. 이제 그 다음 작품도 또 어떻게 해요?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그래요. 검사되기보다 내가 시나리오 쓴 것, 영화와 극장 개봉까지 만들어지는 그것이 더 어렵다.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처음에 26살 정도, 어렸을 때 이제 조금씩 글을 써왔고, 이제 문학을 공부를 했다가, 27살 정도 될 때,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학에서 갖고 있는, 문학은 이제 문체 싸움이거든요. 문학에 대한, 문체에 대한 어떤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그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 시나리오를 공부를 했어요. 문학에서 공부했던 어떤 기승전결, 이런 거를, 문학의 구조도, 기본 구조는 비슷하니까, 스토리텔링 비슷하니까, 기승전결에 대한 구조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가, 이제 시나리오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시나리오 작법서, 이런 걸 공부를 하면 시나리오 구조가 건축 도면처럼 돼 있더라고요. 뭐 액트 1장, 액트 2장, 액트 3장 해가지고 뭐 플롯 포인트 1, 그 다음 대립의 전반부, 후반부, 액트 3의 플롯 포인트 2, 이제 클라이맥스 뭐 이런 구조들이 빡빡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시나리오 이제 작법서를 공부를 하면서 바로바로 모르겠는 거예요. 시나리오 작법서를 한 100번 읽었어요. 100번. 읽기만 한 건 아니고 내가 그 읽고 습작하는, 그러니까 F용지가 이제 이렇게 한 묶음이잖아요.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쓰고자 하는, 쓰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막 썼어요. 뭐, 맞춤법도 틀리고, 그냥 뭐, 띄어쓰기도 틀리고, 형식도 틀리고, 그냥 일단 다 뱉어냈어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시나리오를 처음에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는 뱉어내라.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무조건 뱉어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뱉어낼 때 이제 형식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이 씬을 나누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문법 공부, 영어 문법 공부만 20년 했는데 결국에는 스피킹이 안 되는 거야. 문법 공부 봤으니까 문법은 만점 맞는 말이에요. 시험 볼 때 만점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스피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문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안 되더라고요. 문법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화 시나리오 쓸 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백날백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뱉어냈어요. 막 뱉어내가지고 뱉어내서 어느 정도 뱉어냈냐면 F용지 한 이게 한 묶음이 이렇게잖아요. 이걸 한 50묶음을 뱉어냈어요. 한 2년 정도 50묶음을 이렇게 뱉어냈어요. 계속 쓰고 시나리오를 한 장 보고 예를 들어서 액트 1장이 어떻게 구성되고 갈등이 어떻게 되고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시나리오의 전체 트리트먼트 4페이지 트리트먼트나 5페이지 트리트먼트 처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뱉어내잖아요. F용지가 이제 뭐 한 5묶음 10묶음 막 이제 뱉어낸단 말이에요. 시작이 막 뱉어내져요. 그러다가 시나리오 작법서에서 트리트먼트 쓰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보고 트리트먼트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뱉어냈더니 솔직하게 처음에는 F용지 막 두 페이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주인공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막 없는 얘기까지 그냥 거기 등장하는 그냥 별 얘기를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다 집어넣으니까 이제 막 이거 뭐 우왕좌왕 막 복잡하잖아요. 막 복잡한단 말이에요. 캐릭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F용지 뭐 한 20장 30장 정도 되더라고요. 더 쓰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쓰면서 시나리오 작법서를 보고 4페이지에 맞춰서 이제 축소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한 2, 3년 정도 계속. 근데 처음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썼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 11년, 12년 정도 걸려서 처음으로 썼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장편 시나리오인데 저는 처음부터 이제 단편을 쓰지 않고 장편을 썼거든요. 이제 그 시나리오가 이제 추상화예요. 12년, 13년 걸려가지고 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나리오를 쓰는데 13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 추상화라는 작품을 쓸 때 처음에 이제 막 트리트먼트에 맞춰서 축소시키고 또 그리고 처음에 내가 쓰고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이제 썼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라든지 봉준호 감독의 뭐 괴물이라든지 그다음 홍상수 감독의 김기덕 감독의 옛날 이제 감독님들 거 시나리오를
보면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여기는 어떻게 드릴장이고 캐릭터는 어떻게 그리고 대사는 어떻게 진전시키고 대사가 어떻게 내면적 갈등과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면서 진전시키고 갈등시키고 그러니까 씨 뿌리기 씨 걷어들이기라고 있는데 신산 선생님의 작업서를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쓰고 있는 모자가 처음에 이제 관객한테 처음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모자가 나중에 이제 해결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자가 나중에 어떤 이제 반전에 복선이 껴있다든지 아니면은 주인공의 어떤 열쇠의 역할을 한다든지 어떤 적대자에 대한 암시를 가리킨다든지 이런 시나리오 구조를 공부를 하다가 문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나의 이야기를 쓰면서 시나리오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서 하나씩 한 장 한 장 시나리오 작업서에 한 장 한 장씩 그 훈련 트레이닝 하면서 탈구를 한 거예요. 시나리오를 이제 하나하나의 작품을 쓰고 이제 유명한 감독님들의 시나리오 분석을 하고 어떻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고 어떻게 1장이 이렇게 마무리됐고 영화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나리오는 어떻게 이렇게 써져 있을까? 무엇보다도 어떤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제 감명 깊게 봤던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봐요.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컷 편집이 컷이 되게 많잖아요. 컷이 많아요. 그래서 뭐 20컷, 30컷이 딱 넘어갔어. 그럼 거기서 씬이 하나가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씬의 개념, 씬 넘버 원의 개념, 그리고 어떤 이제 시퀀스가 뭔지, 몽타주가 뭔지, 점프가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내가 쓰는 시나리오에 개조를 해보고 이렇게 막 이제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쓰고 공부하고 개조해보고 내가 하루에 시나리오를 쓰는 시간을 저는 솔직하게 26살 때부터 하루에 기본적으로 제일 적어도 5시간 많으면 10시간을 꾸준히 제 루틴 제가 글을 쓰는 그 시간을 제가 확보를 했어요. 근데 그 확보하는 게 유혹이 많잖아요. 저도 뭐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렇다고 또 술도 먹고 싶고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내가 어느 날은 이제 글을 시나리오를 쓰려고 딱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막 어떤 사건들이 많고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글이 안 써지더라고. 그래도 나는 그 자리에 앉아있었어요. 머릿속에 시나리오의 창작은 교과서처럼 공부를 해서 숙제를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막 문학처럼 막 고뇌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시나리오는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 구조에 맞춰서 내가 어쩔 때 이제 예를 들어 이 캐릭터를 설정을 했어. 이 플롯을 설정을 했어. 이거를 좀 어떤 씬, 어떤 장면, 어떤 캐릭터,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장가지들이 많아요. 나무에. 난 어떤 시나리오를 쓸 거야. 어떤 이야기를 쓸 거라고 해서 맨 플롯이 이제 뿌리를 박잖아요. 그러면 장가지들이 막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연들, 서브 플롯들, 주인공을 둘러싼 적대자, 조연들, 그런 등장인물들. 어떻게 이제 관계망, 어떻게 연결시켜가지고 주인공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적대자가 방해하는데 서브플롯이 어떻게 돕고 그리고 개인적인 서브플롯의 조연들이 각자의 또 내면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면서 이제 그 갈등들이 풀어가면서 해결되면서 주인공의 메인플롯과 맞물려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구조란 말이에요. 시나리오 구조. 지금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건 뭐 시나리오 작법서도 좋고 공부도 하고 막 이제 이런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루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처음에는 하루에 한 달, 1년, 몇 년 동안을 나는 꾸준하게 내가 자리에 앉아서 글을 쓸 수 있는 나의 공간과 환경과 마음을 정했냐 안 정했냐 여기서 시나리오 작가는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앉아서 내가 앉아서 쓸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뭐 난 이것 때문에 바쁘고 난 이것 때문에 뭐 고민이고 난 이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못 써요. 영화 시나리오학과를 나오고 이제 논문을 이제 뭐 단편 영화나 장편 영화 학사 논문을 쓰고 그다음 대학원을 가고 아카데미를 가고 계속 그렇게만 이제 강의만 듣다가 결국에는 장편 시나리오 하나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죠. 한편 영화를 시나리오를 쓸 때 10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10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되냐고요? 직접 시나리오를 써보세요. 그럼 알아요. 근데 왜 시나리오 구조가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되냐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작품을 구조 공부가 되지 않으면 다음 작품을 쓰지 못합니다. 재미없는 영화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나리오도 구조도 좋고 시나리오 되게 좋은데 흥행이 안 되는 경우 하지만은 작품성이나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되겠지만 하지만 90%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 구조가 공부를 해두면 다음 작품 쓸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플롯들이
예를 들어 뭐 나는 로맨스만 쓸 거야, 나는 액션만 쓸 거야, 스릴러만 쓸 거야, 이런 초기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 현대 영화는 로맨스에 호러가 들어가고, 액션에 로맨스가 들어가고, 호러에 SF가 들어가고, 여러 플롯이 막 맞물리거든요. 장르 영화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플롯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플롯 공부도 시나리오 작법서에 있습니다. 시중에 책들이 되게 좋은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책을 몇 번 봤냐 이거지. 예를 들어 100번 봤어요. 100번 봤는데 난 시나리오 안 써지는데요. 그건 딱 이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시나리오를 분석을 하고 쓰는 시간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꾸준하게 우리 나홍진 감독님처럼 추격자를 5년 동안 30골을 탈구했다는데, 5년 동안 나는 하루에 5시간씩, 3시간씩, 길게면 10시간씩 앉아서 썼냐 안 썼냐예요. 나는 어떻게 쓰는 법을 몰라. 아니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앉아서 썼냐 안 썼냐예요. 그 시간을 투자했냐 안 투자했냐, 여기에서 시나리오 작가는 판가름이 납니다. 근데 무조건 쓰면 5년 정도 되면 아 저 이채 감독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혹시 이제 유튜브나 아카데미 같은 게 시나리오 강좌를 보면 강의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똑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어디 강의 가면 저도 이제 강의료를 받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아카데미가나 시나리오 강좌 들으시는 분들이 강의나 강사님들 작가님들 이유는 되게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시나리오 작가는 그걸 맨날 듣고 이해를 해도 내가 쓰는 시간 루틴처럼 매일 매달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내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시나리오는 절대로 늘지 않고 시나리오는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나리오 강의는 제가 무엇보다 시나리오 구조보다도 어떤 책을 봐야지 시나리오 작사 이거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거를 직접 써보세요. 어떻게? 뱉어내기. 그냥 형식 형체 없이 그냥 뱉어내세요. 뱉어내고 만약에 내가 뱉어냈어, 10장 정도 뱉어냈어, 그거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이제 리라이팅 한번 다시 본단 말이에요, 내가 쓴 거를. 그러면은 이제 형편없고 개판이에요. 그냥 개쓰레기죠. 쓰레기인데 여기서 아 요거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그러면서 바꾸지 말고 시나리오 책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시나리오 책 보면 아 그리고 내가 쓴 뱉어냈던 걸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뭘 고쳐야 되고 내가 뭘 어떻게 또 써야 되는지 알아요. 그럼 또 쓰는 거예요. 이제 이 두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써요. 그리고 갑자기 스토리가 갑자기 바뀌거나 이 이야기가 이렇게 가면 더 좋겠다, 아 이 장르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요 장르를 살짝 집어넣을까, 요렇게 이제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썼으면 또 세 번째 쓰지 말고 또 시나리오 작법서를 보세요. 공부하세요. 그리고 시나리오도 다른 유명한 감독님들 거, 작가님들 거로 시나리오 보고 비교를 해보세요. 아 여기가 구조가 이게 맞나? 캐릭터가 맞나? 배경 환경 이런 것도 맞나? 대립이 맞나? 이런 걸 비교하면 또 거기서 또 깨닫는 거예요.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네 번 쓰고 다섯 번 쓰고 열 번 쓰고 이렇게 계속 쓰면 쓸수록 어떻게? 시나리오 작가는 될 수 있다.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쓰니까, 쓰는 시간이 하다가 그만두니까, 하는 시간을 점점 줄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쓰려고 그럴 때 절에도 갔었고 수도원도 좀 부탁해가지고 간 적도 있고 골방, 컨테이너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친구한테나 아니면 지인들한테나 가족들한테나 나 요 시간대 이제 반만 좀 넣어줘라, 2주 간격으로 뭐 좀 한 달 간격으로. 그 골방에 써지도 안 써지도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많은 잡생각이 나겠죠. 나가서 놀고도 싶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병거를 뒤지는 거 아닌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 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내공도, 자기 안에 내공을 이렇게 길러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이제 한 2년, 3년, 5년 정도 되면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에서 기본 틀이 잡혀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 구조가 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쓰고 싶은 이야기가 기본적 골격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시나리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무엇을 첨가해야 되고 무엇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거를 본격적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맛이 아주 기가 막혀요. 카타르시스를 느낀단 말이에요. 성취감이 있어요. 왜? 내가 되게 이제 내색남이 돼가는 거야. 시나리오 맞춰서. 플롯 중심의 시나리오는 뭐고, 캐릭터 중심의 시나리오는 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넘버3 같은 경우는 송동환 감독님이 플롯 중심의 시나리오 쓰다가 너무 이제 시시한 거야. 그래서 캐릭터 중심의 시나리오 쓰다가 너무 시시한 거야. 그래서 플롯도 맞물리고 캐릭터도 맞물려서
쓴 시나리오가 얼터너티브 이제 대안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그거는 최고급 박사 수준의 이제 시나리오인 거예요. 왜냐면 넘버 3가 뭡니까? 3류라는 것 뜻이에요. 그래서 넘버 3 영화를 보면 그 안에 모두 등장하는 배우들이 캐릭터들이 3류인 거예요. 검사도 3류고 건달도 3류고 시인도 3류고 거기 이제 술집 마담도 3류고 다 3류. 내가 쓴 시나리오의 모든 등장인물 다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린. 그것이 얼터너티브 대한 시나리오라고 캐릭터 중심 플롯 중심에 맞물리는 최고봉이죠. 그 정도 시나리오 처음에 쓸 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플롯 중심의 영화 시나리오를 먼저 써라. 저는 이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플롯 중심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납치범이 버스를 납치했어요. 버스에다 폭탄을 실어가지고 운전자를 협박하면서 버스가 막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막 도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범인이 적대자가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요구 조건. 몇 천만 달러, 몇 백만 달러 갖고 와라. 안 그러면은 이 버스를 세우지 않겠다. 버스를 원하는 돈을 안 주면 폭발시켜버리겠다. 그럼 플롯 중심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그 버스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캐릭터에 대한 어떤 풍부한 정보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무조건 버스만 세워서 그 나쁜 놈만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플롯 중심에. 플롯 중심의 시나리오는 볼거리가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시나리오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초보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써요. 왜? 막 쓰다 보면 이것도 집어넣고 싶고 저것도 집어넣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영화사에서 이 영화를 제작하기에 몇십억, 몇백억이 걸리는 거야.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쓰고 구조 공부를 하게 되면 내 시나리오가 영화사에서 제작 쪽에서 시나리오가 극장 개봉까지 할 수 있는 예산 제작비를 염려해서 쓴 시나리오인지 아닌지를 이거를 이제 또 조절해야 돼요. 작가들이 나는 작가인데 시나리오 작가는 뭐 무한한 거 아니냐. 근데 영화는 안 그래요. 영화는 시나리오 작가가 원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화 시나리오 작가는 연출하는 감독, 미술감독, 뭐 음악감독, 여러 배우들 그거를 감안해서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망생 작가야. 근데 나는 배작을 쓰고 있어. 자아도취에 빠져있어. 난 최민식을 캐스팅할 거야. 최민식을 캐스팅하고 하종을 캐스팅하고 이정재를 캐스팅하고 뭐 이러면은 투자가 받아질 거야. 그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야. 그런 포부를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쓰는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홍진 감독 최근에 인터뷰를 봤는데 나홍진 감독도 추격자를 쓸 때 그 제작비가 한 26억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도 데뷔작이잖아요. 데뷔작인데 시나리오 공부가 기본적으로 돼 있고 나홍진 감독의 천재성이 맞물리면서 26억이라는 제작비인데 저예산 영화거든요. 이제 탑 배우들한테는. 그래서 다른 배우들한테 다 갔는데 다 까였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하정우 배우한테 갔는데 하정우라는 배우가 되게 대단하냐면 시나리오를 딱 보고 알았던 거죠. 저도 좋은 시나리오면은 저도 감독이지만 저도 출연하고 그런 작품에 출연하고 싶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하정우는 그 추격자라는 시나리오를 보고 감탄했던 거죠. 와 이거 미쳤다. 와 이거 천재 아니냐? 타짜의 아기. 그 배우도 시나리오 보고 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26억 걸려가지고 추격자라는 영화를 나홍진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하고 나서 이제 26억 제작비인데 거의 500만 600만 들었잖아요. 대박 터진 거죠. 왜 대박 터질 수밖에 없냐면 나홍진 감독은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이미 거장이었던 거죠. 왜 거장? 시나리오 공부를 그렇게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저는 무엇보다 나홍진 감독이 5년 동안 그 시나리오를 리라이팅하면서 탈고 30고를 거쳤을 때 그때 정말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고 배고팠고 서러웠고 두려웠고 그리고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영화가 잘못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영화 감독 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갈등들을 이겨냈다는 거. 이 마인드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은 그 지망생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내가 시나리오 쓸 때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냐. 공부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자리에 앉아서 쓸 수 있는 시간을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무조건 1년 동안 하루에 1시간 무조건 앉아있을 거야. 글이 써지도 안 써지도 무조건 앉아있을래. 그러다가 이제 한두 달 되면 2시간으로 늘리고 3시간으로 늘리고 저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아니야 나 지금 이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여자친구는 지금 좀 사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 뭐 글이 안 써지는데 담배 하나 피고 올까? 담배 피는 시간도 좀 줄이세요. 뭐 술이 한 잔 먹으면 될까? 아니요. 무조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늘려가지고 내가 최소한 6개월 그리고 1년이 넘어갔을 때는 최소한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앉아서 글을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무조건 만들어라. 그러면 시나리오 작가가 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무조건 뱉어내라. 뱉어내고 시나리오 공부하고, 그리고 다 뱉어냈으면 또 한 번 새로, 또 한 번 뱉어내고, 또 시나리오 공부하고, 또 뱉어내고, 그 다음 시나리오 다른, 잘된 시나리오 같은 걸 분석하고, 빠뜨린 거 없고, 그럼 또 리라이팅하고, 작법서 보고, 또 다른 작법서에 또 무슨 얘기 하나 보고, 그렇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백날 아무 좋은 대학이라든지 유학 간다든지, 뭐 아무리 뭐 유명한 강사가 가르친다고 해도 정작 시나리오는 누가 쓴다? 본인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쓰지 못하면, 본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시나리오는 절대 쓸 수 없다.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시나리오 강의 구조에 대해서, 어느 날은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어느 날은 오프닝 시퀀스에 대해서, 캐릭터의 내면적 갈등이 뭔지, 소품, 그 다음에 코디, 환경, 로케이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재생 목록에 나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나리오 강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